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에서 지구과학 강의로 있는 박선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선생님과 같이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지구과학 2 해설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거 해설 강의는 이제 선생님이 시험 다음 날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항을 봤는데 여러분들 아마 그 저기 뭐냐 등급컷을 보니까 조금 어려워했어요. 6평보다는 9평이 좀 더 어려웠습니다. 그거는 난이도는 당연히 좀 있었고. 지구학 2는 등급컷이 지금 뭐 예상 등급컷이 나와 있는데 아시다시피 그 이게 n 값이 적은 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 나왔을 때 등급컷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감안해 주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뭐 오늘 수능이 중요한 거니까 지금 해설이 어떻게 이제 되는지 한번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봅시다. 하나씩 풀어볼게요, 일단. 전체적인 평가는 총평에서 따로 할게요, 여러분들. 1번부터 한번 가봅시다. 정답률 95%입니다. 당연히 뭐 잘 맞춰주셔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죠, 그죠? 기상현상에 대한 자료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기상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깔때기 모양의 회오리 바람이다. 우리나라에선 용오름이라고도 부른다. 누구예요? 토네이도네요, 그죠? 토네이도에 대한 얘기가 출제가 되었다. 토네이도 한번 얘기를 해보죠. 기억 보면 토네이도이다. 그렇다. 그죠? 선생님이 좋아하는 선지 스타일입니다. 뭐다? 그렇다. 뭐 이런 거죠. 토네이도다. 그렇다. 시간 규모가 태풍보다 크다. 아니죠. 토네이도는 여러분들 우리가 미규모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규모에서 사실은 좀 정확하게는 저 중간 규모 약간 걸쳐져 있어요. 근데 미규모로 속하는 생각을 하셔도 되고. 그리고 태풍을 갖다 그러면 태풍은 규모 자체가 종간 규모죠. 그죠? 종간 규모야. 그러니까 규모가 완전 차이가 난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문제에서 시간 규모가 태풍보다 크다. 여러분들 미규모, 중간 규모, 종간 규모, 지구 규모로 가잖아. 그러니까 종간 규모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 규모가 커져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토네이도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많이 가면 한 1시간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명이 한 1시간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태풍은 얘들아 1시간 사니? 그럴 리가 없잖아. 우리 태풍 많이 겪잖아요, 그죠? 보통 뭐 일주일 정도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주일 이상 가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자, 니은 틀렸고요. 디귿, 공간 규모가 헤들리 순환보다 크다. 자, 헤들리 순환은 여러분들 또 어디까지 갑니까? 헤들리 순환은 대기 대순환이죠. 대기 대순환은 여러분들 무슨 규모예요? 당연히 지구 규모입니다. 지구 규모이기 때문에 공간 규모가 이거보다 클 리가 절대로 없다. 알겠지? 그래서 토네이도는 이 세 개 중에는 가장 작은 규모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기억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조금 쉬워가지고 상큼하게 스타트를 했을 거야, 그지? 그럼 두 번째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우리나라 해양 자원의 개발 사례를 나타낸 거래. 자, 개발 사례래요. 개발 사례인데 일단 보시면 이제 가나다가 나오는데 가스 수화물, 조력 에너지, 파력 에너지, 이제 해양 에너지 자원입니다. 해양 자원들이에요. 해양 자원들.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뭐 뚝쭉쭉 나와 있는데 해석을 해보죠. 옳은 거 고르는 겁니다. 기억부터 보시면 가는 저온 저압 환경. 자, 여러분들 해저에서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온 저압이라고 했는데 저온 고압 환경이겠지. 저온 고압. 그지? 온도가 낮고 압력이 높은 환경일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죠. 그죠? 니은 봐봐. 나를 이용한 조력 발전은 조차가 클수록 유리하다. 그렇죠. 여러분들 조력 에너지는 조차를 이용하는 거예요. 만조시와 간조시의 높이 차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니은은 맞는 선지죠. 그죠? 조력 발전 자체가 위치 에너지를 갖다가 운동 에너지를 바꿨다가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거거든. 그러니까 시와호에 있는 조력 발전소는 조차가 클수록 더 유리하다. 맞고요. 디귿 보시면 기상 조건에 따라 생산 가능한 전력량의 변화는 정도는 다가 나보다 크다. 자, 기상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파력 에너지는 여러분들 뭘 이용하는 겁니까? 바람을 이용하는 거죠, 그죠? 바람. 근데 바람이 부는 게 여러분들 기상 조건에 의해서 영향을 받잖아, 그지? 그러니까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들이 바로 디귿이 되겠죠. 그러니까 파력 에너지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디귿은 맞는 말이죠. 전력량의 변화가 상당히 크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판단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나하고 다른 재생 가능한 에너지 자원이죠. 우리가 친환경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그죠? 그렇게 여러분 판단하시고 문제 푸시면 되겠어요. 자, 2번까지도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었습니다. 정답률 91%지, 그지? 3번 봐봐. 3번 정답률 87%. 조금씩 낮아지고 있네요. 정답률이 뒤로 갈수록. 그리고 어느 해 우리나라의 철광석, 무연탄, 고령토의 수요량과 지역별 생산량을 나타낸 거예요. 철광석, 무연탄, 고령토. 철광석은 여러분들 뭐 만들어내는 거야, 이게?
철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철, 이걸로 철 뽑아내는 거잖아요. 무연탄은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화석 연료죠, 그죠? 고령토는 뭐의 원료가 됩니까, 여러분들? 도자기 같은 거 만들 때 고령토 쓰죠,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수요량과 생산량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두 개 그래프니까. 그래프 나오면 여러분들 항상 축을 잘 보시라고 했습니다. 축 되게 중요하죠. 수요량은 여러분 100만 톤 단위인데, 자, 단위 보세요. 100만 톤 단위인데 20, 40, 60, 80 이렇게 가고 있는데, 생산량도 100만 톤 단위인데 0.4, 0.8, 1.2. 아, 수요량에 비해서 생산량이 턱없이 부족하네요. 그죠? 그걸 갖다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어. 그럼 기억부터 볼게요. 자원의 수요량과 생산량의 차는, 생산량의 차는, 발음이 안 되니, 생산량의 차는, 철광석이 무연탄보다 크다. 자, 수요량과 생산량이네. 철광석 생산량이 0.4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수요량은 거의 뭐,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거의 80 근접해가지고 올라가고 있죠. 이쯤 되네요. 그죠? 그럼 철광석과 무연탄을 비교 했으니까, 무연탄은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 생산량이 1.2예요. 근데 수요량은 여기 바닥에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차이는 철광석이 더 크겠네요. 기억은 맞는 말이죠. 그죠? 니은 봐봐. 퇴적광상에서 산출되는 광물 자원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누구예요, 여러분들? 고령토는 대표적인 퇴적광상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풍화 잔류광상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정장석이 고령토가 되고, 고령토가 보크사이트가 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맞는 말이죠. 디귿 보세요. 강원도의 자원 생산량은 금속광물이 비금속광물보다 많다. 자, 강원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강원도입니다. 강원도의 자원 생산량은, 자, 금속광물 자원, 철광석이 금속광물 자원이죠. 금속광물 자원이 비금속광물 자원들. 여러분들, 무연탄은 이제 화석연료고요. 고령토도 비금속광물 자원이죠. 그죠? 그래서 사실, 무연탄 같은 경우에는 화석연료라서 에너지 자원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근데, 요거 보시면 금속광물 자원이 비금속광물 자원도 많다. 만약에 이제 고령토만 우리가 비금속광물 자원으로 친다고 하더라도 철광석보단 많네. 그죠? 그러니까, 디귿은 틀렸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원 분류가 예전에는 에너지 자원을 갖다가 정확하게 나눴는데, 요즘에는 조금 그 분류가 애매해졌어요. 그래서 일부러 문제를 이렇게 낸 것 같아. 고령토로 하더라도 무조건 틀리게. 그지?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금속광물자원, 비금속광물자원, 에너지자원 이렇게 세 개를 정확하게 구분했었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구분하셔도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알죠? 우연탄은 에너지자원이다. 이렇게 됐습니다.